여기가 어디냐면 저희 집 신발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랜선 집들이 영상을 드디어 찍게 되어서 신발장에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집들이는 당연히 신발장을 먼저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제 오른쪽 신발장을 열어보면 슬리퍼들, 소화돈이랑 우산을 보관하고 있고요. 메인 신발장을 열어보면 이렇게 신발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신발장이 약간 앞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형태여가지고 신발이 그렇게 많이 보관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는 신발 같은 거를 어디 들고 갈 때 넣어서 갈 수 있게 신발 더스트를 보관하고 있어요. 제일 밑에는 신발장에 들어가지 않는 롱부츠들.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글귀가 써져 있죠? 오늘도 즐겁게. 요거는 저희 엄마가 직접 써서 주신 건데 집에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마다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문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저희 엄마가 서예도 하시고 요런 걸로 그림도 그리고 하셔가지고 상도 되게 많이 받으신 아주 멋있고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들어오면 바로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고 바로 왼쪽엔 화장실이 있어요. 이 방은 제가 작업실로 쓰고 있는 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들의 모든 작업은 이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메이크업 찍을 때는 이 반대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앉아서 메이크업을 찍고 있어요. 이 조명 두 개가 저쪽이랑 여기랑 이렇게 설치가 되고 저 동그란 조명이 가운데에 설치가 돼요. 잠깐 보셨을 때 놀라셨겠지만 이 짐들은 제가 버리려고 놔둔 옷들, 뭐 신발, 모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의류 수거함에 다 안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책상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 명함인데 회사에서 만들어주셨어요. 명함 딱히 쓸 일은 없더라고요. 이건 제 지갑이고 영상에서 가끔 손글씨를 보여드릴 때가 있는데 이걸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랍을 열어볼게요. 이건 제 다이어리고 여기는 제가 필요한 서류들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고 스티커, 엽서 이런 잡다한 것들을 아주 많이 보관을 하고 있죠. 얘는 통장이고 그리고 이쪽 서랍은 여기는 제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칸막이가 없이는 정리가 도저히 안 될 필이어가지고 정리를 싹 다 했죠. 이 문구류들. 이 칸은 전선을 정리하라고 만들어주신 칸인데 저는 서랍장으로 쓰고 있죠. 지금 찍고 있지만 이 카메라도 보관을 하고 외장 하드도 있고 건전지, 녹음기, 헤드폰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가짜예요. 진짜 식물은 키울 자신이 없어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푸른색을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서 가짜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옷을 판매할 때 상세컷 찍을 때 썼었죠. 이거는 제가 돗자리를 잘라서 반사판 대신으로 사용하는 그런 겁니다. 이거는 삼각대고요. 바로 화장실로 가볼까요? 제가 이 화장실에 타일이 정말 이사 올 때 되게 마음에 들었었던 그런 화장실입니다. 타일이 이쁘죠? 슬리퍼는 이렇게 걸어서 물기가 마를 수 있게 거는 걸 제가 샀고요. 이거는 청소용품들인데 어제 제가 청소해가지고 고무장갑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집주인 언니가 선물해주신 거예요. 이거 말고도 방에도 있고 향도 되게 많이 종류별로 많이 사주셨어요. 제가 씻을 때 사용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는 태닝 용품들, 샴푸, 린스, 바디워시, 핸드워시, 치약 이런 것들이 있고 서랍을 열어볼게요. 이거는 제 안경이고 렌즈들, 샴푸, 린스, 바디워시 뭐 이런 것들. 이거 리타 거고요. 강아지 샴푸. 이쪽 서랍을 열어보시면 이거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애들이고 이건 아직 새 거인 애들. 클렌징 폼, 바디워시, 바디로션, 샤워 오일, 샴푸, 린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오면 바로 이쪽은 거실이에요. 저 아이는 제 아들입니다. 리타고요. 리타 하니까 쳐다보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나름대로 인테리어에 공을 들인 부분이에요. 인테리어 컨셉을 화이트, 핑크, 골드 이렇게 잡아가지고 꾸며보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제가 불교라서 부처님도 모셔놓고 있고요. 이런 거는 다 팔더라고요. 인테리어 소품 파는데 액자랑 그림 따로 사서 사이즈 맞춰가지고 끼워놨고 여기는 접니다. 시원하다에서 찍어주신 제 사진이에요. 이거는 향 제가 피우는 거 좋아해가지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을 때만 피우고 있어요. 이거는 스피커. 어디 보는 거야? 서랍 한번 열어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피웠던 향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요.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향은 다 샀어요. 이거는 아까 주인 언니가 사주셨다고 한 디퓨저. 진짜 많이 사주셨죠. 방에 또 있어요. 제가 요즘은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에 취미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카메라가 서랍장에 있네요. 두 번째 서랍을 열어볼게요. 제가 외출을 할때 서랍을 열어서 바로 티슈를 챙겨서 나갈 수 있도록 서랍에다 넣어놨고, 제가 일회용 카메라 그거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인화한 앨범입니다. 증명사진 찍었을 때 액자 해주셔가지고 감사히 잘 받아왔는데, 이거 어디다가 세워놓자니 약간 영정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냥 서랍에 넣어놨어요. 세 번째 서랍은 이 잡지에는 제가 나왔었어요. 바로 나왔어. 단독 인터뷰는 아니었지만 제가 나온 잡지라서 제돈 주고 샀어요. 모델 겸 크리에이터 더수지. 나는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할 거야. 도전했지. 여기는 제가 몇년 동안 써서 모은 다이어리들. 여기는 뭐 회화책, 영어책, 뭐 요리책도 있고, 제가 잘 보지 않는 그런 책들이 있죠. 요 서랍을 열어볼까요? 짜잔. 여기는 제 놀이, 뭐라 해야 되지? 놀이 서랍. 원래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 건 아니고, 구경하다가 예뻐 보이면 사고 했더니 이렇게 어느덧 모였더라고요. 놔둘 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서랍 한 칸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편지 같은 거 받으면 여기에다 모아놨어요. 업체에서도 선물 같은 거 보내주실 때 쪽지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게임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건 제가 플리마켓 했을 때 구독자분이 오셔서 선물로 주셨는데, 슬라임 어떻게 갖고 노는 건지 몰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건가? 아무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서랍장 왼쪽을 보면 이렇게 책들 있어요. 이쪽에는 제가 다 읽은 책들, 그리고 이쪽엔 제가 아직 안 읽은 책들을 이렇게 그냥 눕혀놓고 쏙쏙 빼서 그냥 읽고 있어요. 나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자리도 적당하고. 그리고 이 나무 역시 가짜입니다. 이꽃 역시 가짜예요. 원래는 소파를 사고 싶었는데 거실이 넓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의자를 두는 게좀덜 답답해 보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천을 깔았어요. 나름대로 컬러를 맞추려고 쟤랑 여기에다 방석을 깔아봤습니다. 이제 부엌으로 가볼까요? 우선 이렇게 냉장고가 있고, 냉장고에는 먹다 남은 케이크랑 수제청, 음료수, 엄마가 보내주신 반찬들. 이거는 배달음식 같은 거 시켜 먹었을 때 버리기 아까운 애들 있잖아요. 장 같은 거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주인 언니가 주신 김치예요. 진짜 저한테 많은 걸 주셨습니다. 이거 뭐 소스 같은 것들. 여기는 마스크팩, 배즙, 홍삼. 나름대로 건강을 챙긴다고요, 저도. 여기는 엄마가 보내주신 된장찌개, 이거는 막창, 얼음. 얼음을 설명하고 있어. 이건 냉동식품, 제가 반찬으로 먹는 애들입니다. 이거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닭꼬치고, 이거는 새우, 이건 아이스크림. 여기도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고요. 상부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다 리타 거예요. 저 빨간 주머니는 리타 뭐 목줄 같은 거? 그런 거 들어있고, 저 핑크 색깔 리타 목욕하고 나서 닦는 수건, 리타 이발기, 피부 영양제, 간식, 뼈 영양제, 탈취제, 안쪽에는 마사지 할때 쓰는 거랑 치약, 강아지 향수, 연고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는 리타 핏이랑 발톱 깎기, 그리고 이쪽은 리타 간식들입니다. 간식이 참 많죠? 이쪽 칸을 열어보면 여기는 제 간식. 제 간식은 별로 없어요. 여기는 유리컵들 보관하고 있어요. 주로 술잔이네요. 여기는 제 친구가 4인 식기 세트를 이사 선물로 보내줘가지고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는 라면들. 신라면이랑 스낵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이에요. 그리고 저거는 미고랭. 미고랭도 너무 좋아하는데 아까워서 못 먹고 있어. 여기는 컵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그릇들입니다. 요 밑으로 내려오면 싱크대에 이렇게 양념들이 아주 정갈하게 정리가 돼 있죠? 누가 보면 진짜 요리 열심히 하는 사람 같지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먹고 있는 술들. 담금주 키트가 있어가지고 사봤는데,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서 못 먹고 있고, 이걸로 제 기억에 이거 담궜던 것 같아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제가 좋아해서 사봤는데, 아, 이거 별로야.
다시 올라가서 상부장을 볼게요. 여기는 뭐 과일 씻는 채 같은 거, 뭐 냄비, 여기는 다 차들. 이거는 플리마켓 때 선물 받은 거예요. 이거는 밀가루, 시리얼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이거는 제가 먹는 프로틴이고요. 이거는 전기 포트인데 이사하면서 산 거거든요. 이거 있으니까 물을 끓여 먹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차도 자주 마시게 되고. 이것도 제가 이사하면서 아는 오빠가 선물해 주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믹서기. 잘 쓰지는 않지만 가끔 필요할 때 아쉽더라고요. 하부장을 좀 볼까요? 여기는 이렇게 식기들을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칸은 제 일용할 양식들입니다. 반찬 없을 때 이런 거 하나 데워가지고 아주 한 끼 뚝딱 해결이라고요. 그죠? 이거는 파스타면이랑 국수면. 밥 안 돼 있을 때 이거 즉석밥으로 편하게 밥 먹죠. 여기는 뭐 공구 같은 것들 보관하고 있어요. 이거는 금색깔 라카인데 거실장 손잡이도 원래 검정색이었거든요. 이걸로 제가 칠한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얇은 요 서랍장은 접시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주 잡다한 것들을 보관하고 있죠. 여기에도 서랍이 또 있네요. 여기에는 트레이들 있고 이거는 리타 노즈워크 담요. 그리고 이쪽 서랍은 리타 사료랑 제 밥입니다. 리타 사료가 훨씬 많죠? 그리고 부엌 바로 옆에는 제 옷방이 있습니다. 옷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 영상에서도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D자 형태로 행거를 설치를 했어요. 봄, 가을 아우터들 얇은 애들이죠. 얘는 조금 두꺼운 애들 아우터고요. 여기는 후디나 스웨트셔츠 같은 것들, 니트나 가디건들, 여기는 원피스 아니면 이런 세트로 된 제품들, 이쪽에는 봄, 여름, 가을에 입을 수 있는 상의, 밑에는 하이류인데 쇼츠, 스커트, 레깅스, 여기에는 거의 트레이닝 팬츠 같은 애들이에요.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애들. 이쪽에는 플렉스 아니면 데님. 데님 저는 요거밖에 없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좀 불편해서. 요거는 슬랙스라고 하긴 조금 그런데 그렇다고 레깅스나 트레이닝 팬츠도 아니고 신축성이 좋고 허리도 밴드로 돼 있고 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이런 애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포멀해지는 애들. 여기는 백팩들을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는 속옷 칸, 여기는 양말, 여기는 그냥 잡다한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여기는 생리대, 이 밑에는 헤어밴드, 여기는 모자들, 여기는 운동복, 그리고 여기는 가방들. 자리가 없어가지고 엄청 낑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리타 옷이에요. 리타 행거. 이쪽은 세탁실인데 신발들을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박스만 봐도 제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서 착용을 하고 있죠. 여기는 제 세탁기. 수납 공간을 조금 더 제가 활용하려고 압축 선반으로 휴지랑 강아지 배변 패드, 세탁조 클리너, 세탁 세제들. 여기 구성에는 옷걸이들. 여기가 옷방이었잖아요. 옷방 바로 이쪽이 침실입니다. 뭔가 침실을 들어갈 때는 이 BGM을 깔아줘야 될 것 같은. 들어오시면 바로 보이는 이 화분은 역시 가짜예요. 이쪽에 있는 행거는 다 잠옷들. 도매로 산 게 많아가지고 소개해드릴 만한 게 요거는 비키니 밴더에서 제가 재작년인가 모델 하면서 받았던 로브고, 이건 H&M 제품이고요. 이거는 포에버 21 제품이고요. 아주 길어요. 이거는 제가 인터넷으로 산 건데 구매처가 기억이 안 나네. 극세사 재질로 돼서 겨울에 입고 있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거울이 있네요. 여기를 금색으로 칠하려고 아까 그 라카를 산 건데 이게 너무 무겁다 보니까 아직 갖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제 방엔 창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커튼도 제가 직접 제작을 의뢰를 한 건데 두 개 사이즈를 바꿔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쪽에서 제작을 잘못해주신 건지. 속 커튼이 더 길어가지고 수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밖에 보이는 이거는 편백나무랑 숯 가루 같은 그런 건데 이사 온 집에 이런 거 놔두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제 침대. 이렇게 이불을 두 개를 덮고 자는 이유는 이뻐서 코디용으로 산 건데 겨울 때는 이걸 덮고 자니까 이거 하나만 덮는 것보다 훨씬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여름에 그냥 이거 하나만 덮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나름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거실장 위에 있던 액자랑 같은 데서 산 그림이에요. 이건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입니다. 이거는 원희가 사준. 지금 낮이라서 확인을 하기가 힘든데 이게 딱 키면은 무지개 조명이 나와요. 그리고 요거 사이드 테이블? 이거는 친오빠가 이사 선물로
사준 거고요. 여긴 제가 선글라스들을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막 하나하나의 안경집에 넣어놓고 했는데 찾을 때마다 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제 화장대예요. 이거는 제가 향수로 쓰고 있는 애들 빅토리아 시크릿 게좀 많죠. 요거는 그 새집 증후군 없애준다고 해서 산 거거든요. 편백나무 향기 나는 건데 베개 같은데 잘 뿌리고 이불 같은데도 뿌리고 그래요. 이거는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파우치예요. 뭐가 있냐면 오늘 바른 립스틱 두 개랑 머지의 허그유랑 로레알 205번 발랐어요. 그리고 이거 속눈썹이 떼질 수도 있어서 집게랑 속눈썹풀. 이거는 제가 요즘 사용하고 있는 파우더인데 이게 좋은 점이 브러쉬가 있더라고요. 리스테린, 핸드크림, 인공눈물, 메이크업 수정용 면봉 필수로 들고 다니는 애들입니다. 제 화장대는 거울을 제낄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주 너저분하게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쪽에는 기초 제품들. 이거는 파장솜이랑 같은 데서 만드신 건데 페이스 타월도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건 제가 예전에 V라인 그거 하다가 목에 흉터 자국처럼 생겼다고 했었는데 그게 이겁니다. 요거는 화장 퍼프들. 좀 젖어 있어가지고 부피가 커서 안 들어가는데 원래는 이 안에다가 먼지 쌓이지 않게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 연고 같은 거라든지 잡다한 것들 넣어놓는 그런 통이고 수제청 하나 다 먹어가지고 스티커 떼서 이렇게 집게핀들 보관하고 있어요. 이쪽은 다 헤어 제품들. 여기는 브러쉬들이랑 아이라이너 이런 것들 보관하고 있는데 브러쉬들이 너무 낑겨 있어가지고 요 통을 하나 더 사서 분배를 조금 더 해보려고 지금 이 공간을 비워놨어요. 여기는 뭐 거의 다 마스카라? 여기는 컨실러. 요거는 뭔지 궁금하셨죠? 목걸이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시계도 원래는 잘 쓰지 않는데 그냥 제일 밑에 칸에는 목걸이가 안 걸려가지고 그냥 시계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좀긴 애들은 이쪽에다가 걸고 좀 짧은 애들은 이쪽에다가 걸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생긴 목걸이를 정리하는 게 사고 싶었는데 국내에서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결국 아마존에서 구입을 한 거거든요. 넥크리스 오거나이저? 뭐 이렇게 검색하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귀걸이들, 반지들, 그런 것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서랍장을 열어볼게요. 짠짠. 여기는 다 팔레트들이에요. 이거는 블러셔랑 쉐이딩 같은 게 있는 이런 제품이에요. 네이처 리퍼블릭 팔레트도 있고, 베네피트 치크 팔레트도 있고, 이거는 컨투어링하는 팔레트들입니다. 잘 쓰진 않아요. 여기는 고무줄이랑 헤어핀들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고, 여기는 파우더들. 나름대로 아주 알차게 정리했어요. 짜잔. 뭐 여기 다 블러셔들, 하이라이터랑 브론저, 여기는 싱글 아이섀도우들, 글리터들, 아이섀도우 팔레트. 이쪽 서랍을 열어볼게요. 여기는 약간 전자제품들, 보조 배터리라든지 이어폰이나 뭐 그런 것들 보관하고 있고, 이거는 보다나에서 에디션으로 나온 거라서 여기 미니 고데기랑 빗이랑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통이 귀여워가지고 같이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는 제가 착용하고 있는 가발들, 여기는 고데기랑 헤어드라이어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립 제품들이 있고 색상을 볼수 있게 이렇게 거의 대부분 다 뒤집어놨어요. 여기는 제 속눈썹들. 다이소 게 제일 많아요. 다이소 걸 제가 제일 좋아해요. 싸기도 하고. 여기는 파데들. 제가 쓰는 거는 메이블린 거 좋아하고 에스티로더 거. 나머지는 잘안 써요. 제 피부 톤보다 밝은 톤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이럴 때만 쓰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칸은 색조 제품인데 당장은 안 쓰는 애들. 평상시에 잘안 쓰는 컬러라거나 화장대에 지금 똑같은 게 있다 이런 애들은 여기다가 보관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네일 칸입니다. 나름대로 분리가 돼 있죠? 네일 꼽는 기계, 네일 제품들, 손톱에 바르는 영양제. 여기 안에는 파츠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어요. 마지막 칸. 여기는 거의 다 기초 제품들이에요. 기초 제품들은 굳이 화장대 위에 여러 개 꺼내놓고 쓸 필요가 없다 보니까 서랍 하나를 이렇게 다 보관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집들이 한다 말씀만 드리고 계속 시간이 없어가지고 기다리셨을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런 집에 살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사를 오게 되면서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뭐 굳이 배경을 가리려고 배경지를 쓰지 않아도 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친근감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요즘 영상들을 보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앞으로도 요 집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할게요. 제 집들이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